모든 성분의 합이 3인 행의 개수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여러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제가 계속 하는데요. 만약에 6화 원칙 강의 듣지 않은 학생은요. 한번 대수능 치기 전에는 꼭 한번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석 강의에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프와 행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정해져 있고 만약에 마지막으로 나온다면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 3, 2, 1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행렬과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행렬에 관한 문제는 연계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연계문항으로 출제되었을 때는 그래프 자체가 연계 교재에서 봤던 것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이때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본에 예라고 주어져 있는 거 있죠. 예라고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는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연계문항이었습니다. 31쪽. 3번 보면은 이 그래프가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항이었다는 거. 자, 어쨌든 우리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 3.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 3이라는 것은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가 3개다라는 것으로 기억하자.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가 3개죠.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 3개.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 3개.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 3개.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가 2개입니다. 탈락.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가 3개인 것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래서 정답은 4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행의 모든 성분의 합이 2인 행의 개수는 물어보면 1개. 아셨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문제랑 같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모든 성분의 합 또는 성분 중 0의 개수 물어보는 문항들 같이 돌아가면서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함수의 극한에서요.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고요. 이처럼 0분의 0